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 유나.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지만 노래를 하면 할수록 고민도 많아진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온 유나. 자, 그럼. 유나가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이지만 이젠 딸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이튿날 어디론가 가는 유나. 윤하와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청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외할머니를 찾아뵈러 온 길. 엄마, 윤하 알지? 알겠지? 응? 언제? 네, 이따 밥 먹고 금방 저 얼굴 사진 좀 주시겠지? 전화했어요? 네. 얼마 전 쓰러지신 후 말씀이나 기억력이 전 같지 않으신 할머니다. 말씀도 잘하시네. 첫 손녀라고 유나를 무척 이뻐하셨었다. 그래? 그래도 손에 이렇게 꽉 잡으시고 그러는 게 그래? 힘이 좀 생기셨어? 그때보다? 유나 앨범 나온 거 참 그거 유나가 할머니 보여드린다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 이번 새로 나온 거다. 할머니야말로 유나를 처음부터 밀어주신 분. 이뻐? 이뻐. 노래 부르는 만화. 저 만화 주제곡 불러서 이게 만화고 이게 가사집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보러 오세요. 같이 가야지. 일본 가야지. 응. 보러 오시려면 휠체어도 꾸준히 타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쵸? 너무 오래 앉아 계셨다. 진이 너무 많이 빼셨다.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유나. 어서 회복해서 공연장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모처럼 집에 와도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피아노를 치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눈 감고도 연주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데뷔한 지 2년, 노래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면서 연습 시간도 더 늘었다. 지금 이거 뭐 연습하는 거야? 이번에 2일 날 공연할 거예요. 이번에 시부에서 공연이 있는데 신곡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요. 많이 연습을 못했어요? 어제 처음 하고 오늘이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이 피아노로 하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피아노가 저랑 제가 5살, 6살 때니까 제가 19살이니까 13년을 같이 있던 피아노인데 주기 잘 맞아요. 이런 것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수의 꿈을 안고 책을 보며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어 독학을 했던 유나. 되게 예전에 데뷔를 했을 때는 결과에 만족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해도 될 때가 있고 막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만 해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그렇지 않게 되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게 더 많지 않을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연습하는 소리만 들어도 유나의 상태가 어떤지 짐작하는 엄마. 그러니까 무슨 곡을 뭐 짓다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작곡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돼서 뭐 자기 한계를 느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봉착을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많이 울더라고요. 그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더 됐죠, 아마. 문을 안 열어요. 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유나도.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고. 예, 없고요. 뭐 별일 아니야. 뭐 나중에는 별일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뭐 싫어서 내 자신이 좀 버거워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하는 자기와의 싸움 중. 이 싸움이 끝나면 윤하도 그녀의 노래도 한층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모녀. 중국 팬페이지 봤어? 아니, 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깜짝 놀랐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잖아. 유럽에 이어 중국에도 팬페이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진짜? 이거 즐겨찾기 좀 해놔. 와, 이런 거 다 영상 벌써 올라와 있다니까. 아,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중국에서 뭐 굉장히 빠르다고. 진짜 빨랐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란 게. 최신 자료까지 올려놓은 정성이 놀랍다. 제가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막 쳐봤어요. 여러 나라 사이트에 가서. 중국에 있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어디 뭐 출처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거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좀 이랬잖아요.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인기를 실감할 때도 있지만 인기를 넘어서는 가수가 되고 싶은 유나다. 그날 오후 유나가 하교 시간에 맞춰 한 여학교를 찾아갔다.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올해 고3. 친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떡볶이집 앞으로 다가가는 유나. 훈성학교 나왔었죠? 야! 야! 너 뭐야? 너 일본 나왔다. 잠깐만. 야. 야, 너 뭐야? 와, 너 왜 여기 뭐 하러 왔어? 희경이라고 혹시 알아? 윤희경. 희경이 오늘 기다리려고 왔어. 진짜. 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동영상도 봤어? 뭐야? 사람도 알지. 야. 중학교 동창인 두 사람. 그 와중에 친구는 친절하게도 유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남자 동창 소식을 전한다. 진짜? 선배 있잖아. 아, 알았어. 윤희경 이제 나올 것 같아. 희경이랑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 야, 은기 만났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희경이는 그야말로 죽마거우다. 가자. 웬일이야. 너 웬일이야. 유나가 일본에 간 이후 인터넷에서만 만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편한 친구.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추억의 오락실. 설고 말 설은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한 후 늘 긴장의 연속이었던 유나. 오랜만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두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거리 공연. 기타 치시는 분 너무 귀엽다. 국경과 인종과 종교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음악의 힘. 음악이 늘 유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듯이 자신의 노래도 다른 이들에게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유나다. 친구 희경이도 음악을 공부하는 중. 그래서 더 잘 통하는 두 사람. 학교 때 친했던 애들 경미. 학교를 그만둔 유나의 진로가 궁금한 희경이. 너도 열심히 해야지. 대학 가야지. 오랜만에 학교는 안 다니고 싶어 하지? 다니고 싶지. 진짜 다니고 싶지. 오늘 아까 교문 앞에서도
사실 그런 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하긴 교복 입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교복이 진짜 입을 때 몰랐어. 나는 영웅심에 학교 안 나가는 거 있지. 맞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거든, 사실. 그랬는데 딱 교복 벗어보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티야. 이러면 안 되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제가 답을 찾아야 되고 일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아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왜? 로즈마리 향 꼭 피고 먹기.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수험생 아니던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 혼자만 너무 먼 곳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유나가 한국에 온 것은 대학 입학 수시 전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회계열이나 네가 가고 싶은 과는 있긴 있네. 그지? 철학. 이런 건 어때냐? 수학해야지. 천문. 이과야. 아니 너 이과 아닌 것 같아. 대기과. 엄마가 보기에는 이과는 아닌 것 같아. 대기과. 네. 괜찮아. 여긴 못해. 여긴 못해. 여긴 교장, 학교장 추천이야. 아 진짜? 학교장 추천인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윤하에게는 제약이 많다. 추천을 받은 자. 일반 전형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논술은 그럼 뭐야?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학교 시험. 자체 내 시험.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구나. 준비하려면 하지. 왜 못해. 잠 좀 덜 자고 밥 좀 덜 먹으면 밥은 먹어야지. 밥은 먹고 잠은 덜 자더라도.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한테 다 맞출 수 없는 거니까. 속상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기에 맞춰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대학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싶은 유나다. 이거 뭐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나 고려대학교 가고 싶어. 박주영 선수랑 같은 학교 가고 싶어. 주영 선수랑 같은 학교. 85년생이니까 나 들어가면은 아마 있을 거야. 신세대답게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는 기준도 참 별나다. 10일 금방 가니까 19야 혼자. 유나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가까운 우이동 계곡으로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주 왔던 계곡. 그런데 자리를 잡자마자 엄마가 쪽지를 꺼낸다. 피곤해. 진짜 아, 피곤하게 뭐가 피곤해.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점심을 먹기 전 막간을 이용해 시험 공부를 시키려는 것. 다 있는 거야. 과목은 한문이다. 읽어봐. 어는 물리 어행하며 행은 물리 어나라.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같아야 하며 행동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언행일치. 죽이 척척 맞는 엄마와 윤진이. 이거요. 항상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이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엄마가 직접 쓴 쪽지들. 유나도 엄마의 쪽지를 보고 한글도 떼고 영어 공부도 했었다. 아이들 교육에 열성을 다했던 엄마의 영향으로 유나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열심히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푸짐한 점심상이 나왔다. 저 동그라니까. 고령 엄마네, 이런 전도 먹어보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네, 그러면 전이 좋아. 전이 좋아? 응, 부침개랑. 한국이랑 어쩔 수가 없어. 한국 음식이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푸짐한 거를 일본에서 이제 먹기 어렵잖아? 우와. 일본 가서는 김치찌개 하나 먹어도 왜 이렇게 양을 조금 주냐. 한국 음식점을 갔어. 어. 이거 저희 집 서비스예요 이러고서는 딱 갖다 주는 거야. 깍두기를 갖다 줬다? 네 조각 들어있는 거야. 그나마 한국 식당이니 가능한 일. 근데 딴 데는 일본 식당 같은 데는 없지? 없지, 전혀 없지. 그 네 조각 시키는데도 돈 들어. 맛있게 많이 먹고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일본 가서 열심히 활동해. 일본에 간 이후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된 윤하. 귀하면 더욱 그리운 게 인지상정. 한동안 한국 음식을 못 먹어도 버틸 만큼 포식을 했다. 1980년대 유행했던 솔개. 신세대 가수 윤하는 듣기만 한다. 그런데 아빠가 솔개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나 처음 들어. 처음 들어가? 응. 윤아야, 응. 솔개가 응. 그 몇 년을 사는지 알아? 아, 나 그 얘기 알아. 알아? 솔개가 보통 살면은 얼마를 산댔지? 40년을 산대나. 40년 살아. 40년을 살고 그런데 거의 죽어갈 때 바위에 부리를 깨고 그렇지. 날개를 다 찢어서 다 뜯어버리면 새 날개가 나기 시작하고 부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40년을 더 살 수 있대.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린대. 그동안에 그 솔개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서 드디어는 창공을 나르면서 30년을 거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다는 역경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런 거를 딛고 일어나면 반드시 창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아직 어린 윤하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이해한다. 우리가 윤하가 선택한 가수의 길이야말로 날로날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껍질을 깨는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윤하가 아니던가. 욕심나는 만큼 넣어봐. 욕심나는데 망가뜨려서 이거 다 갖고 싶어? 아이고 어떡하니. 일본으로 돌아갈 짐을 꾸리는 윤하가 두루마리 휴지까지 꾸리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는 엄마. 진짜 살림 다 됐어. 뚱뚱한 두루마리 휴지를 한 개라도 더 넣으려고 애쓰는 윤하. 두 개는 넘죠. 1.5배에서 2배 정도인데 보통. 찌그러뜨려. 근데 이런 생필품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사르라고. 야, 이렇게 찌그러뜨려. 아, 그 정도 찌그러뜨려도 돼. 그지? 그만큼만 하면은 한동안 쓰겠다. 아직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때이니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한다. 아, 나가고 나. 잠자리에 들 시간. 야! 떠나기 전날 밤이라고 안방에 자리를 편 자매.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딸내미들이다. 네, 말을 못해. 선생님들한테는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 얘가. 얘 양띠잖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해봐, 너.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새로운 요금제 나왔는데요. 네, 네, 이걸 장난전 진짜 많이 했어. 너 윤진이 친구한테 그때 전화한 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맞으십니까? 윤아는
잘 자고 네. 일본 가서 내일 가가지고 잘 하고 앞으로 네. 언제 들어올지 또 모르지? 알자. 그래 가서 저는 먹는 거 잘 먹고 잠 잘 자. 예스. 많이 먹어. 배 터지게 먹어. 어 그래? 커갈수록 점점 벌써? 더 사이가 좋아지는 자매. 그냥 놔두면 밤새도록 장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엄마가 불을 꺼버리는데 원래 깜깜하면 장난도 더 재밌어지는 법. 알겠습니다. 아 진짜 빨리 자! 이튿날은 유나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며칠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다. 부루마리 휴지에 밑반찬까지 챙겼으니 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오케이. 갔다 오겠습니다. 따뜻하기만 한 엄마의 품을 떠나 다시 낯선 땅으로 날아가는 유나. 그렇게요. 응, 그래. 가라고 와. 네. 돌아오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법. 화이팅! 화이팅! 라이브 잘해? 응. 조작. 조작!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안녕. 자신의 뒤엔 언제나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기에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게 된 건 사실 최근이에요. 예전에는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뭣도 모르고 그럴 때니까 그냥 무조건 노래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돼서 일본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 갔을 때는 너무 그냥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화도 막 잘 못 받고 그랬거든요. 아빠 엄마 전화하실 때. 그때도 가족들은 언제나 윤하의 뒤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젠 더 멀리, 더 높이 자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윤하가 노래하는 혜성처럼 빛나게. 한국방송.